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까지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42절까지 나온 보복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은 말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신명기 19장 20,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이 보복에 관한 그런 법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때 받게 되는 벌이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죄나 잘못에 비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 24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적어드린 건 18절에서 22절인데요. 그 안에 보시면은 주로 보복도 보복이지만 배상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뭐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사형이지만 또 짐승을 죽였을 때는 또 어떻게 하고 상처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이나 죄에 대한 대가는 거기에 비례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서 어쩌면은 이게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을 딱 정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또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정해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인용해드린 것은 처음에는 19장 20절, 21절이지만 그 위에 나온 내용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 그 내용들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또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배상을 하게 할 때에 그것을 개인 대 개인으로 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공정하게 그렇게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해라라는 그것이 사실은 이 신명기나 말씀에 나오는 본뜻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말씀도 보면은 그거 살펴보면은 개인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지금 로마 이방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결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행했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보복하지 말고 선한 섬김으로 받아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예를 들으면서 이런 이런 상황에도 너네가 보복하지 말고 섬겨줘 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경우가 뭐냐 하니까 공개적으로 뺨을 맞는 그런 모욕적인 경우를 당한 경우입니다. 요 성경 말씀에서 뺨을 치거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칠 때라는 요 동사가 사용되는 그 말이 언제 나오냐니까 손이 열린 상태로, 주먹 쥔 것이 아니라 손이 열린 상태로 때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열린 상태로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아주 모욕적인, 그리고 이게 공개적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보복하지 마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경우가 누군가가 너를 고소해서 너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속옷은 영어로는 튜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게 지금 우리가 입는 속옷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속옷은
좀 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몸 안에 제일 딱 먼저 붙는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쭉 긴 옷 입으시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튜닉, 그 속옷이고 그 바깥에 이렇게 이 후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것이 겉옷, 클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 속옷을 걸어서 소송을 했는데 그 겉옷까지 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네가 어떤 경우에서 그 겉옷을 담보로 해서 뭐 빌려주고 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그 당시 그 겉옷은 이렇게 이불처럼 덮고 잘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합쳐버리면 정말 아주 삶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너한테 그렇게 그 기본적인 것까지 걸어서 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고 좀 참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억지로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하는 요 말은요, 강제로 군대나 이런 또 이 나라의 어떤 권위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 겁니다. 한 예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나중에 도저히 혼자 힘으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옆에 서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와가지고 차출했죠. 그죠? 차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이렇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나라에서 와서 강제로 차출해서 가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럴 때에도 거기에 저항하지 말고 아예 심리를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42절에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 대목은요, 달라고 하고 꾸려고 하는 이 대목은 어떤 말씀이 내포되냐 하니까 아주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구호금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지금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빌려주든지 주든지 하면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네가 받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네가 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네가 어렵고 좀 불공정한 그런 상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모두 다 감내하고 좋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성경 공부 대목은 43절부터 48절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그 43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까지 많은 그 패턴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해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대부분은 구약 성경에 언급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 말씀은 약간 예외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구약 말씀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되냐니까 너희가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들은 게 뭐냐 하니까 그 당시에 그 율법을 해석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악한 행위를 미워하시는데 이 당시 해석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 미워하는 식으로 해석이 지금 확대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그죠?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뒤에 나와서 보시면 그 이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단지 유대 사람만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개념을 이제 확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누가 이웃이냐 물었을 때 그 길 가는 사람에게 강도 당해서 쓰러진 그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 정말 유대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했던 그런 그 사마리아인이 너희들의 이웃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의 범위를 지금 확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뒤에 가서 보시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쭉 나가면 45절에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한번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오면 그렇고요. 구약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알고 그것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죠.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빛과 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빛대어 설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편만이 그렇게 다 부어져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시는 것이 이방인과 세리를 지금 예를 드시는데요. 이방인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테지만 이 세리는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것을 막기를 목적으로 유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세운 사람들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죠. 근데 가끔씩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한테서는 반역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 사람인데 너희가 어떻게 로마에 빌붙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느냐부터 해서 너희가 어떻게 너희 사역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걷느냐는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반역자 또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 하니까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는 그러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만 하면 너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냐, 그 사람들보다 너네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들어가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지금 저희 성경으로는 이게 시제가 이제 어떤 것인지 현재 시제처럼 보이지만은요, 이 말을 헬라 말로 보시면 이 말은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 말은 미래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쭉 21절부터 47절까지 쭉 말씀하셨어요. 너네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해. 이것이 율법의 본뜻이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다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가 지금까지는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시민으로서 그 율법을 온전히 완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해 라고 지금 하시면서 이 많은 그 여러가지 계속 하시던 말씀의 패턴에 지금 결론을 지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으로 목장 성경 공부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불가능해라고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그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가능하니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쭉 100%가 아니더라도 정말 하루하루가 나아져서 100%에 이르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마무리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